Okay, everyone. Chapter 2. 두 번째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1번이 명사의 수. One, another, the other, others. 여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죠. 그것을 빨리 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조차도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린 뭐 그런 모습도 있었고 서로 같이 고생을 해봤는데 뭐 잘 이루어졌으리라 봅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복습을 하시고 두 번째 명사를 초조되는 방법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우리 스피킹에도 참 아쉬운 방법 아쉬운 그런 부분 이번에는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는 디지털 단지가 아니라 셀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가산이고 불가산이다 이런 말은 물론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말이겠지만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죠. 영어를 한참 하는 사람도 이거에 틀려서 아 나는 기초가 부족한가? 라는 그런 오해와 자괴감이 빠져들기도 하지만 이거는 단지 그 말 자체가 다른 거. 우리는 불가산 명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 물 같은 거죠. 물, 불. 우리는 불들이 많아요. 물들이 되게 꽉, 되게 뭐 풍성하네. 뭐 이런 말을 써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아주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 말씀드린 대로 물불뿐만이 아니라 돈조차까지 불가산 명사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아유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게 돈이지 뭐야 이 사람아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지폐를 세고 있는 거고 돈을 확실히 수를 말을 할 때는 돈에 쓰는 many money가 아니라 many dollars of money 뭐 이런 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위를 세는 거지 그 자체를 셀 수 없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인포메이션도 마찬가지야.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우린 분명히 들자까지 넣어가면서 복수 형태를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영어는 many information이란 말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요. 그럼 불가산 명사를 한번 책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개나 됩니까? 죽으라고 많죠. 예,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것들 news, furniture, equipment, advice 이런 말들은 절대 아무리 많이 들었다 손 치더라도 많이 봤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 이후에 S를 넣으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예문을 공략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불가산인지 이거는 가산명사인지 다시 한번 연구를 총정리 집대성을 해보자고요. 그런 시간이 전혀 많지 않았다. 이가 시간이 셀 수 없다고? 예. 시간을 셀 수 있는 거는 타임을 시, 분, 초 있잖아요. 그 단위를 말하는 거고. 그거는 셀 수 있습니다만 시간 자체는 타임, 타임즈 뭐 이런 말은 관용구에서나 하는 말들 시대라는 다른 의견, 다른 어휘, 다른 의미를 말할 때 S를 붙이는 거고요. 타임은 셀 수 없습니다. 오케이? 전혀 많지 않아요. 라는 말은 He didn't have 많다. Many time, much time. 요게 관건이 many인지 much인지를 확실하게 가시란 말이죠. 오케이? 시작. He didn't have much time at all. 시작. He didn't have much time at all. 시작. He didn't have much time at all. 나쁘진 않죠?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He didn't have much time at all. I didn't. I don't have. 시작. I don't have much time at all. At all 하지 말고 at all. At all 영어 할 때 at all. 지금 at all. 시작. I don't have much time at all. 이런 말은 어떻다고? 오케이. 난 시간이 없네요. I'm so busy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Okay. 나는 구매 전에 할 일을 요청했습니다. 라는 말이야. 요청하다는 말은 ask for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또 넘어가 버렸다. Okay. Ask for. 이게 상당히 이 발음들이 상당히 이 ask 자체는 뭐냐면 ask, ask.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글자 이 ask라는 세 글자를 어떻게 한 글자로 줄입니까? Ask, ask. Asked. 이게 과거입니다. Asked를 말한 거예요. Asked for. Asked for. 이 말을 자체가 이거를 asked for라고 여유 있게 말한 사람보다는 asked for라고 말하기 때문에 일본스러운 거죠. Asked for가 아니라 asked for. 예, ED를 했습니다. 오케이? 할인이란 말은 a discount. 이거 셀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지금 같이 해보죠. 디스카운트들, many discounts라고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Okay? I asked for a discount. 구매란 말은
purchase라고 잘 알죠? chase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쫓아가다란 말인가? 이건 정확히 한 단어가 돼. purchase. purchase. the before the purchase. 이렇게 가야 돼.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오케이. I ask for. 시작. I ask for a discount before the purchase. 시작. I ask for the discount before the purchase. 오케이. purchase. 이렇게 가야 된다. 절대 purchase 이거 나가지 마십시오. 오케이. 나는 짐 없이 여행하는 것을 즐깁니다. 라는 말은 우리 뭐 첫 번째, 두 번째 책에서 즐기다. 뭐 하는 거 즐기다 정말 많이 했죠. I enjoy traveling 하기로 했죠. 여행에서 traveling이 troubling, traveling. 여기면 이거는 문제 일으키다는 말로처럼 들릴 수도 있다. trouble이 하나. travel, travel, traveling. I enjoy. 시작. I enjoy traveling. 시작. I enjoy traveling. 여러분은 짐을 몇 개나 싸가시나요? 보통 뭐 어디 뭐 3박 4일 이렇게 하시면. 두 개. 가방은 셀 수 없습니다. 아니요. bags는 셀 수 있어도 짐은 셀 수 없습니다. 짐은 luggage라고 말하죠. many luggages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짐 없이라면 without luggage 하지 말 것. 오케이? without luggage 시작. without luggage 시작. without luggage they enjoy 시작. they enjoy traveling without luggage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오케이? 사람마다 독특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라는 말은 우리 every person, everybody는 each person이라고 가죠. 이게 조금 과학적이고 경찰서 이공계 뭐 이 정도의 생각이 나면 each person이란 말도 괜찮겠지요. 오케이, everybody가 통상적인 말은 each person has a unique. 어? unique가 모음 아닌가? un-unique인가요? No. u는 중모음, 본모음, 본모음 이런 거기 때문에 a unique fingerprint. 오케이, 질문은 셀 수 있었다는 말을 조금 요즘 뉴스에 보니까 요게 조금 가산명사로서 조금 헷갈리는 그런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ach person has a unique fingerprint. 시작. Each person has a unique fingerprint. 시작. Each person has a unique fingerprint. 그들은 가능한 적게 물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They are trying to 라는 말은 맨날 하는 말. 그죠? Use로 가능하고요. 자, as much as possible. 우리는 많이 했죠. 그죠? 그런데 목적어까지 그 사이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책을 웬만하면 많이 읽고 싶어요. Okay? I want to read as many books as possible. 이랬잖아. 많은 사람들이 I try to read books as many as possible. many는 books를 꾸미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many books를 확실하게 okay. 이것도 마찬가지. use as much water as possible.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 좀 헷갈리긴 하네요. 오케이. they are trying to 시작. they are trying to use as many no. 물을 적게 사용한다 이 말이군요. many가는 much였고 그다음에 적게란 말은 few가 아니라 little water 이런 거. 어, little는 키가 작은이란 말 아닌가요? 이것도 그때는 a little boy 이렇게 가는 거겠지만 이거 양을 말할 때는 그냥 어짜도 빼고 얼리로 리를 적게 water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말씀. 오케이? 뜻이 다른 리를이죠. 오케이? They are trying to 시작. They are trying to use as little water as possible. 시작. They are trying to use as little water as possible. 이렇게 하지. Unfortunately, 시도들은 이런 말이에요. 복수가 됐는데 한국말이 복수인데 영어도 예, attempts란 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시도들 그러면 attempts 이거 말 되죠? all of attempts 이거 말 됩니까? 이거 토익에서 나오면 틀렸다고 말해야죠. 왜냐하면 all attempts가 말 되는데 of가 사이에 낄 수는 없죠. 왜? 이 사이에 정관사나 소유격이 있어야 이 말은 맞는 겁니다. all of my attempts. Okay. attempts가 어쩌니까 여기다 좀 주시고 my attempts, my attempts, all of my attempts 시작, all of my attempts 시작, all of my attempts. Okay, 내가 were unsuccessful 이렇게 되었네. 이게 안았다라는 말은 왠지 일본 말 같다. 안았다. unsuccessful을 successful은 여기다 두고 were unsuccessful 이렇게 were unsuccessful 그렇지만 were unsuccessful, were unsuccessful입니다. Okay, unfortunately 시작. Unfortunately, all of my attempts were unsuccessful. Okay, 다시 한번 시작. Unfortunately, all of my attempts were unsuccessful. Okay, 잘 되셨습니다, 여러분. Okay, 그 다음 문장을 또 가볼까요?
많은 장비. 장비는 누구야? 유비 동생을 말한 건가? 장비는 equipment라고 말하는데, 저는 요즘 많은 그 비즈니스 이메일들을 아직도 많이 받아보곤 하는데, 외국 사람들 맞아 equipment에다가 S를 달고 있더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를 바꾸던 간에 원래 equipment는 절대적으로 S를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단위나 크기나 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조심을 하시고 equipment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하시고 much equipment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발 이 발음을 태양의 노래 눈코입 뚜루뚜루 그거 뭐야 입코입 요거 하자고 내가 두 번째 책에서 맨날 그러죠. 입코입먼자 이거 맞지. 익히먼 익히먼 지랄 같은 발음 정말 익히먼 못 알아듣는다고. 입 코입 먼 시작 입 코입 먼 시작 입 코입 먼. 많은 장비가 있으니까 솔직히 맨이냐 멋지냐 헷갈리다는 우리가 얼 알아보시면 다 맞죠. 라죠 뭐 이런 말을 쓸수 있는데 지금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much equipment 하기가 지금 much of the equipment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 내가 썼으니까 잘 알지. 오케이. was 오래되다 old. 재미없잖아. outdated 어때? outdated 시작. outdated 그다음에 결함이 있다. deficient 시작. deficient 시작. deficient 오케이. outdated and deficient 시작. outdated and deficient 시작. outdated and deficient 오케이. much of the equipment 시작. much of the equipment was outdated and deficient 오케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쓰셔야 되겠네. 그죠? 오케이. 다 됐습니까? 거의. furniture마저도 불가산 명사. 셀수 있잖아요. 한 소파, 두 소파. No, no, no. 전부 단위가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니까요. 오케이. Okay? Much furniture in the room is가 되고 are가 되나? 단수니까 is가 되겠죠. Furniture. Much some furniture. 시작. Some furniture in the room is decorated by decorated with. Decorated with. 시작. Decorated with beautiful flowers. 오케이. Okay. Decorated가 제 발음도 다소 그러지만 decorated, decorated가 맞는 말이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Some furniture 시작. Some furniture in the room is decorated with beautiful flowers. 오케이. Okay. 여덟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예문 여덟 개가 끝나고 이제 블록이 들어가야 되겠다. 아유, 힘들어요. 블록은 가구, 불가사 명사의 대표적인 가구인데 가구라고 말하면 제가 고향이 전라도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 중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아 이거 서울말로 고치기가 참 힘들더라고. 무슨 니 이것만 하면 되고 좀뭐 여성스럽게 남자들도 전부 가고 오고 이런 것도 전부 가구 오구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죠. 가구이 오구이 그래서 지금 서울말 잘해불죠. 나는 다음 달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갈 것이야. 요 다른 the different city를 얘기하는 거지만 일과의 변동 another를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I'm going to move to 시작. I'm going to move to another city next month. 됐지요? Next month나 last month나 this month나 요렇게 this last next는 절대 앞에 전치사를 붙이지 않는 걸꼭 아십시오. 오케이. Okay? In this month라니요. 그런 거는 이달 안에라는 확실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 이달에라는 말은 다음 달이라는 말은 next month. 다시 한번 시작. I'm going to move to another city next month. 오케이 잘하셨고요. 나는 사야 될 것이 많아요. I have many things. 시작. I have many things to buy. 시작. I have many things to buy. 살게 많아요. 돈이 많나 보지. 나는 돈이 아, 그래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I don't have 돈이 많지 않다는 many money 계세요? much money 계세요? I don't have 시작. I don't have much money 시작. I don't have much money. So 그래서 할인 매장에 갔어요. I went to a 할인 매장은 a discount store 시작. I went to a discount store yesterday 시작. I went to a discount store yesterday. 상품들 중 대부분이 세일 중이었어요. 라는 말은 세일 중이란 말은 on sale 하죠. 오케이. 말씀 앞권에서도 들었다시피 for sale은 이거는 판매용이에요. 라는 말이고 on sale은 지금 깎아주고 있으니까 막 샀어요. 라는 말이니까 for sale이란 말을 보고 득달처럼 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상품들은 이게 most
다음에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products 이러면 될 줄은 아는데 조금 아쉬워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of자를 꼭 집어넣는단 말이야. most of people, most of product 이게 말이 되냐고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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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케이. 이 most of the people, of most of our people, our product 이런 소유격이나 정관사가 있어야 of가 쓴다는 말이니까 절대적으로 most people, most product 충분합니다. 오케이. most 다음에는 products가 복수여야 되죠. 오케이. where on sale 이렇게 하네요. most product 시작. most products were on sale 시작. most product were on sale. were on sale 시작. were on sale 시작. were on sale. most product 시작. most products on sale 시작. most products were on sale. 가구 몇 개를 구매했다. 뭔가 좀 함정에 빠질 듯한 몇 개라는 말은 some units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몇 개란 말을 그냥 쉽게 some furniture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furniture 다음에 아무리 개가 보이지만 숫자를 넣지 말자고 라는 말이고 구매는 또 나왔네요. purchase가 아니라 I purchased. 시작. I purchased some furniture. 하지 말자고. 나도 한마디만 할 뻔했다고요? No, no, no. Okay. I purchased. 시작. I purchased some furniture. 시작. I purchased some furnit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었어요. reasonable, rational, 뭐 이런 말이죠. reasonable. reasonable price란 말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reasonable price란 말은 싸다라는 말로, 물론 싸니까 기분이 좋겠지만, 너무 싼 게 빚이니까, 조금 비싸도 품질이 그만큼 좋으면 reasonable 할 수 있는 거니까, cheap이란 말하고는 좀 다르다. 다이어트란 말은 살 뺀단 말하고 좀 다를 듯이, 어쩌면 많이 먹고 살찌는 것도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잖아. 이것도 역시 맞아요. reasonable은 무조건 싼 게 아니라, 품질 대비 뭐 요즘 뭐 가성비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만족도를 높이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오케이. Price okay? the price was 시작. The price was reasonable 시작. The price was reasonable. 여기다 prices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furniture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Furniture 오케이. Okay? Prices of furniture 이게 아니고 the price라고. 이것도 단순이니까 저것도 단순해야죠. 오케이. The price was 시작. The price was reasonable. 그거나 그것들은 모두 조립식 가구였어요 라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해봅시다. 퍼니처인데 이것을 it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죠. all of it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products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y란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Okay? they were 그 다음에 all of them all 다음에 조립식 가구는 assembly라는 말을 쓰고요. assembly, all assembly furniture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 그다음에 모두 assembly furniture인데 혼자 스스로 해야 되니까 self assembly까지 넣을게요. Okay, they were all self assembly. Okay, self assembly, self assembly 시작. self assembly 시작. self assembly 물론 그 조립식 가구를 많이 파는 그 전문 매장도 그 있죠. 그런데 외국에서 살면 거짐 그런 가구들을 많이 사요. 그래서 와서 같이 조립하고 이게 아마 웨어하우스나 아니면 로지스틱 때문에 이런 거가 더 선호되고 그 대신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고 재미도 있는데 가끔 조립하기를 싫어하는 저로서는 신경질 테스트용인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they were all self-assembly furniture입니다. Okay. However까지 갈게요. 시작. However, they were all self-assembly furniture. 시작. However, they were all self-assembly furniture. 이렇게 self-assembly furniture. F자로 발음이 맞네. 그죠? 각각의 상품들이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다. Okay. Each product까지 나와야 되겠고 has a different 절차는 process 이렇게 말하죠. Okay. Each product 시작. Each product has a different process 시작. Each product has a different process. Okay. 어쩌가 들어갑니까? Each product 시작. Each product has a different process. Okay.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시작. I don't know what to do. What I do, what I can do, what I have to do. What to do라고 줄 수 있죠. I don't know. 시작. I don't know what to do. 오케이 다 됐습니다. 가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나요? 한번 해보죠. 오케이 I'm going to 시작. I am going to move to another city next month. 그리고
I have many things to buy. I don't have much money, so I went to the discount store yesterday. So most products were on sale. I purchased some furniture. 시작. I purchased some furniture. The prices was reasonable. However, they were all self-assembly furniture. Each product has a different process. So I don't know what to do. Okay. 지금 문장 만드는데 급급합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뭐지? 그게 기억하기인데 여기서 열심히 구강 연습을 하시고 입근육도 푸신 다음에 이 문장이 내 문장이다 그러면 또 발췌하셔야죠. 오케이? 두 번째 블락은 웹사이트네요. 웹사이트에서 지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네요. 보통 10시간이 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문제라고 해야 될지 해야 된다는 말인지 뭐 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바꿔봅니다. 오케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바쁘다인데 요즘은 제일 마지막으로 these days를 빼버리고요. Most people are busy with many thing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시작! Most people are busy with many things these days. 까지. 오케이, 시작! Most people are busy with many things these days. 오케이? 나는 당연히 그들 중에 하나다. I'm one of them. I'm one of them. 하지만 them자를 너무 세게 크게 하면 욕이라고 그랬죠. I'm one of them. 더 줄이면 I'm one of them. 아이고 아범아. 아이고 아범아. I'm one of them. One of them. 여기 좋다고. I'm one of them. 시작. I'm one of them. Definitely. Absolutely. 이거는 I'm definitely one of them. 시작. I'm definitely one of them. 시작. I'm definitely one of them.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시간은 앞에다 much를 쓴다고, many를 쓴다고, much를 쓴다고. 시작. We don't have much time. 시작. We don't have much time.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라는 말은. Okay. Make the most of. 이런 말은. Make use of. Make the most of. Make the most of. 라면 최대한 활용한다. Take the biggest advantage of 뭐 이런 말도 어렵다 최대한 활용한다면 make the most of를 많이 사용합시다. Make the most of 시작. Make the most of. 오케이. 인터넷을 사용합니다라는 말이죠. 오케이. 다시 갈게요. We make the most of the internet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So 시작. So we make the most of in the internet. The internet.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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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시작. So, we make the most of the internet.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웹사이트에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있다, 그리고 there is, 그리고 information이 나와야 되겠는데 much information, many information. much가 맞겠죠? 이번엔 특이하게 a lot of information으로 가겠습니다.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시작.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하지 말고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시작. There's a lot of information on the websites. 웹사이트는 또 셀 수가 있고 인포메이션 셀 수도 없고 헷갈려 죽겠다. 오케이. 시작.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on the websites. on the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있는 안의 개념이고 on자는 보이는 모니터의 개념이라면 on자가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감을 잡으시겠죠? 가을이니까. 오케이. There is a 시작.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on the websites. 그것은 좋고 편리하다. 정보를 얘기하니까 it is로 갑시다. 시작. It is good and convenient. 오케이. Google and neighbor. 뭐 다 영어네. 쉽네. 오케이. neighbor란 말은 neighbor란 말은 good. 얘는 얘 examples. examples. 이것도 복수네요. 오케이. are. 시작. Google and neighbor are good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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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다시 Google 시작. Google and neighbor are good examples. Okay, 됐죠.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라는 말인데, 마다라는 말이니까 each website. Each가 나오면 website, 그죠? Each나 every가 나오고 뭐 a가 나오고 any가 나오면 전부 단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해서 다양한이라는 말은 이거를 variety. 우리는 variety란 말을 variety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variety show. 근데 이것을 variety 여러분 이게 어려운 알자 발음이냐면 입을 크게 벌려줘야 되는 게 도움이 훨씬 더 a variety of 더 적극적으로 오케이 아십시오. 오케이 더 좀 적극적으로 입을 벌리도록 노력하세요. A variety of advantages. 오케이 advantages, advantages, advantages. 어드는 속으로만 말했거든. A variety of advantages. A variety of advantages. 시작. A variety of advantages. Okay. Each website. 시작. Which website has a variety of advantages? Okay. 나는 구글을 가장 좋아해요. 라는 말은 I like the most. 같지만, my favorite website. 이렇게 갈게요. My favorite is Google. 시작. My favorite is Google. 시작. My favorite is Google. 구글. 오래된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거 요거만 하면 돼. 구거 구거 수학 반대말이 뭐 영어라고 국어도 있잖아. 구거 날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구글이 국어라고 예 그렇게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구거 구거 이렇게 말하지. 구글 많이 마시세요. 구글 밥도 먹고 마라도 드시고 구글이 뭐야. 구글 구거 구글 아프리카 사람 같다. My favorite is Google. 시작. My favorite is Google. Okay. 오, 내 친구들을 my friends라고 하는 건 모든 내 친구 all of my friends like it too. 시작. All of my friends like it too. 이것도 함정. 구글은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구글을 다시 말라고 말하겠어. All of my friends like it too. 시작. All of my friends like it too. 시작. All of my friends like it too. 오케이. 자, 정리할 시간이 왔네요. 덩. Most people, 시작. Most people are busy with many things these days. I'm definitely one of them. We don't have much time, so we make the most of the internet.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on the websites. It is good and convenient. Google and Naver are good examples. My favorite is Google. All my friends like it too.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Okay. Google, Naver. Okay. 아무튼 많이 쓰는 웹사이트나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였으므로 쓰임새가 좋은 문장도 많을 것 같습니다. Okay. 다음 장면 뵐게요.